안녕하세요. 6월 20일 아침에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로마 총독에게 넘겨집니다. 벨릭스라는 이름을 가진 로마 총독 앞에 바울이 신문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먼저 유대인 고발자들이 고용한 변호사 더둘로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더둘로가 바울의 죄악상을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사실 직업은 변호사인데 지금은 고발자의 입장, 마치 검사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하수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벨릭스를 치켜 세우면서 환심을 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 폄하하면서 자신들이 바울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부대장 루시아가 강제로 뺏어갔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뭐 직접 신문하시면 우리와 같은 마음이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벨릭스를 회유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부대장 루시아가 바울을 벨릭스 앞으로 데려오게 된 데는 로마 시민권의 역할이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바울이 안전했던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나름의 은혜들을 받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적부터 이 부분이 좀 갸웃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럴 경우에 우리는 바울의 로마 시민권처럼 자신의 인생의 어떤 안전장치랄까, 보험장치 같은 것들을 해놓으려는 욕구가 더 생겨날 수가 있고, 그것이 종교적으로 승인되는 상황처럼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로마 시민권이 그를 보호한 걸까요? 23장 11절에 보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으로 보자면 하나님 당신이 그를 보호하신 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보호 방식에 상황적으로 또 선택적으로 로마 시민권이 역할을 한 것이지, 로마 시민권 그것이 그를 보호했으니까 우리도 그런 걸 갖춰야 해라는 생각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우 아쉽고 부족한 이해라고 느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가지는 결과도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유대인들이 그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이유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왜 변호사를 데리고 왔을까요? 아마도 자신들의 논리가 빈약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위태로운 그런 법정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자신이 떳떳했기 때문에 바울의 변론을 읽다 보면은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각하께서도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1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런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떳떳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심을 따라 사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할 겁니다. 부귀영화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의 자유 아닐까요? 지도자들보다 바울이 훨씬 여기서는 자유로워 보입니다. 떳떳함과 양심에서 나오는 자유를 바울이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떳떳하고 자유롭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의 캐릭터에 있습니다. 이 사람 참 묘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후 행동들을 보면은 지식과 지혜의 차이 같은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자신이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부대장 루시아가 오면 처리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호의를 베푸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해주고 친구들이 도울 수 있게도 해줍니다. 아내와 함께 바울을 찾아가서 신앙에 대해서 듣기도 해요. 정의와 절제,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겁이 나서 자리를 피했다라고 하는 언급도 있습니다. 벨릭스는 적어도 양심의 가책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을 직면해서 듣기 원하는 그 듣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야비한 사람입니다. 더욱 그런 것이 뭐냐면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자주 불러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구제금과 예물을 바울이 드리러 왔다는 말이 아마도 그의 귀에 크게 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료들에 의한 보석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어쩌면 생각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벨릭스라는 사람을 요약해 보자면 진리를 듣고 알고 있지만 진리를 받아들이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소리에 듣는 마음이 커서 양심을 감추어 두고 상황들을 모두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아주 야비한 인물입니다. 그의 유대인 아내가 문득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성품의 벨릭스는 혹시 없는지 돌아볼 일이겠습니다. 다 알면서 모른 척하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익과 욕망에 휘둘리는 그런 삶은 결코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그후 자신이 퇴임할 때까지 2년이나 계속 가둬둡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계속 사려는 의도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로 정치적인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과 유대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벨릭스라는 인물을 타산지석 삼아서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다른 어떤 안전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기억하고 양심에 따라 떳떳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